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버터롤 성형공정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터롤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역시 성형이 되겠습니다. 전 공정은 뭐 다른 빵과 별로 차이 없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나 역시 이 부분에서 우열이 갈리지 않을까. 시험장에서 우리 그런 얘기하는 거죠. 시험장에서 우열이 갈리지 않을까. 전부 다 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전부 다 붙을 수 있다면 그건 자격증이 아니죠. 딸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그리고 우리는 또 부족하다 싶으면 연습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십시오. 다른 훈련생들보다, 다른 학원의 훈련생들보다 우리는 반발짝 앞서가겠습니다. 한 발짝 아니에요, 반발짝. 이거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욕하겠다. 뭐야?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해달라고 그래. 아유, 종로호텔 제가 직업전문학교에서는 다른 교육기관보다 반발짝 앞이 앞서갈 수 있게끔 더 열심히 강의한다고. 우리도 해달라고. 그러면 되잖아, 영상 보여주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자,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데 붙이게 해야 돼, 붙이게 해야 돼. 그래야지 예, 학습자가 좋은 거예요. 경쟁은 붙이게라. 자, 이렇게 먼저 열,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24개 만드는 거예요. 24개. 그러니까 6개를 중심으로, 6개를 단위로 해서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올챙이 모양 만드는데 조금 더 긴 올챙이, 한 번 더. 조금 더 긴 올챙이. 네. 네. 올챙이가 성장을 했어요. 성장해서 이제 올챙이가 성장을 하면 여러분 아시죠? 이제 번데기가 돼야 돼요. 번데기가. 개구리가 되기 위한 번데기. 자, 상태를 위한 번데기. 번데기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더 긴 올챙이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예. 뭐 만들어요? 자, 이제 개구리 만들어. 아, 시험에서는 이제 번데기 모양이라고 하죠? 자,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을 딱 눌러줘요. 당기면서 싹 이렇게 붙여줘. 그 다음에 밑에서도 위로 올라가면서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 있게끔 해. 잡아 당겨주고 붙으면 위로 올라가면서 힘을 줘야만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내려오면 밑에가 두꺼워집니다. 내려올 때는 힘을 그냥 가볍게 굴리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힘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잡아요. 여기서 살짝 접어주고 띄어가지고 잘 봐요. 그러면 한 세네 개의 칸이 생기면서 번데기 모양이 이쁘게 만들어지지요. 이렇게. 이거 할 때 공기를 최대한 많이 빼야 되는 거죠? 공기를 자연스럽게 빼집니다. 자연스럽게 빼집니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의식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게 너무 크게 되면 크루아상 되지 않나요? 그렇죠. 길면. 번데기가 아니라 크루아상.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살짝 잡아당기면서. 됐죠? 이해했죠? 덧가루가 너무 많이 있으면 안 되겠죠? 없어도 안 되겠지만 너무 많아도 안 돼요. 자, 이등변, 긴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자, 밑에서 또 위로 올라가니까 긴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말려 잡아서요. 자, 이렇게 되면서 어때요? 아니, 이음새는 안 붙여도 되는 거죠? 선생님? 자연스럽게 붙게 됩니다. 덧가루가 없기 때문에. 자, 다시 하겠습니다. 살짝. 손에 살짝 붙였어요.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잡아요. 땡기면서. 이렇게. 자, 지금은 이제 확실한 이등변 삼각이 아니지만 힘을 주면서 위로 올리니까 그래요. 그죠? 자, 이렇게. 이등변 삼각이 되죠? 그 다음에. 해주고 말아주면은 번데기 모양이 이등변 삼각형이 다시 자, 다시 잡으십시오. 붙이고 당기면서 됐죠? 네 개. 자, 이렇게 다시 좀 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게 짧아가지고 조금 이게 제가 다시 늘렸어요.
이게 좀 길수록 이뻐요. 그 다음에 힘을 밑에서 위로 딱 줘야 돼요. 좌우에 힘을 균일하게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렇게 좀 길면. 됐죠? 그 다음에 이 밑둥을, 밑을 주고 살짝 대주면서 가볍게 딱 맞아주면. 자, 하나 더. 잡고 싶죠? 다시. 요건 뭐, 그 사이에 좀 많이 유연해져가지고.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밑에서부터 위로 힘을 쫙 들여. 오늘의 버터롤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이쁘게 잘 나오고. 자, 보십시오. 천천히 했습니다. 제일 이쁘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 이렇게 나야 되겠네. 그래서 잘 왜 이렇게 나냐면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사선으로 놓아서 사선으로 나요. 사선. 그래서 12개. 그리고 두 판이야. 시험장에서 몇 판이요? 두 판만 만드시면 되고 12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버터롤 성형 시험 끝냈습니다.